분노소설창의 캐릭터잖아. 현실 속이기. 예측, 맨몸, 맨정신. 위쳐 시간에 오래 외쳐 어우야, 잠깐만. 무에 명상합니다. 돌림판을 돌릴 시간이에요. 아씨. 이야, 공짜 회복을 드립니다. 캐릭터 너무 어렵고. 마음의 요새. 엘리트 갈까? 아, 젠장. 허비, 이게 뭐야? 순 모래시계 알파만 있으면은 보스 잡긴 편하겠다. 오메가 편지 칼. 오메가 윙부츠 대행마 아니 소스
슈퍼패스트로 더 많은 서술을 할수 있게 됐어. 크레센도. 적응. 경지가 변할 때 한 장 뽑습니다. 엘리트는 하나 더 잡자. 기적이 편지칼 보기엔 좋구만. 쓸모없는 오메가. 오메가바이트. 맹공. 개똥캐. 아, 베타 맨 밑에 있는. 오메가는 맨 밑에 넣는 거구나. 베타도 맨 밑에 넣나? 걸걸걸. 아,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놀래라. 오메가 알파 또 나왔냐? 라그나로크. 교훈. 맨날 타수 강화하는 교훈 아니신가? 트롤라베. 트롤 트롤 라그나로크 영방 흠. 아 진짜 이거 이미지 좀 임시로 만들어주면 안되나? 미치겠네. 가시성 너무 떨어진다. 디펙트도 시간 좀 지나서 베타에서 일러스트 바뀌었는데 그냥 대충이라도 그냥 찍찍 그어서 넣어주지. 야, 너무 불편하다. 아, 편지칼 쓸걸 그랬네.
아 뭐야. 띠링. 베타 카드 이미지는 베타라고 써 있음. 그러네. 베타 카드는 적에 맞는. 세상에. 모든 적에게 피해를 5줍니다. 이거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 이거 에카드가 쓸모 있나 이게? 야 이거 편지 칼이잖아. 이거 루타스라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네. 어서오세요. 맨정신, 횡행, 외세, 일진광풍, 불의 고리, 숭배. 숭배도 쓰기 힘들던데. 현실 속이기. 와, 수비 조합했다. 모바일 게임이구만. 이성 수비 획득. 아이 죽성 괜히 얻나? 왜 이렇게 구리지? 돈카드 너무 많고. 안 나왔냐? 다음 턴에 교훈 나오니까. 시작하는 저걸 쓰라고 만든 건지. 아씨. 교훈 얻기 되게 힘드네. 이걸 교훈을 못 얻는다고? 보면서 낮잠 자고 있었는데 실더스 하는 꿈 꿨어요. 개꿈이네요. 맨몸 흩날리는 손에 악몽인데.
뱃속에 이 영방 하하 아니 이거 대체 카드를 뭘 집어야 되지? 왜다 구려 보이는데? 카드가 다 구려 보이는데 아 실제로 다 구리잖아. 뭘 넣어야 되냐 대체? 도자기 사면은 돈이 손엔데. 21장 넣어야 본전이네. 아니 그동안 물고기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손해지. 칼집. 피단병. 지난 턴보다 HP가 적을 경우 진노합니다. 보호. 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신캐 겁나 어렵습니다. 와, 스스로 교훈을 얻었구나. 성장했구나, 친구. 따르릉, 따르릉. 탑은 프리즈입니다. 회피 후 타격 평가 통찰을 한장 섞어놨습니다. 경지가 변한 횟수당 비용일씩 감사합니다. 회피호 타격 저것도 너무 구린 것 같은데. 하긴 뭐, 한 번만 경지 변해도 돌진이긴 하지. 근데,
그러니까 구리단 얘기잖아.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카드가 없어 보이지? 실제로 제대로 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저거 뽑아야 되는데. 맹공. 시간의 모래 크레센도. 크레센도가 낫겠지. 아닌가, 시간의 모래 두 개 넣을까? 이 시국에 모래. 저게 안 나왔네. 취약이 안 나왔네. 교훈 쓰려면 욕심인가? 보호. 두뇌 회전, 턴 종료 시의 즉상. 불고리 라그나로크 나왔네. 다음 턴 오메가다. 크레센도 썼다가 각성 쓸까?
잡긴 잡은 거 같네. 아닌가? 잠만. 다음 편에 라그나로크 들어가면 잡은 거 맞지? 대바의 영상. 방금 갑옷을 10이었습니다. 인과는 핸드 꽉 채우게 들어갑니다. 초커 각인가? 신기해요. 그냥 쓰레기인 것 같은데. 일단 상점 들르자. 거지 같은 대로, 거지 같은 패턴. 아이고, 나 죽는다. 체력, 체력 다 날라간다. 아이고, 초커 까먹었다. 충돌 강타, 횡행, 보호. 보호 하나 더 넣을까? 불고리. 지금 현실 속이기 들어있는 것들도 다 역시너지나네. 초커를 괜히 넣었나? 뭐지? 아까 잘 때는 초커였고 지금도 초커네. 역시 초커는 호스트 유물 중 최고야. 역시 초커. 거울 대바하죠. 우리 조카. 근데 하필 보스가 저거네. 하필 보스가 카카요. 집에 그 카드가 보존될 경우 비용을 낮춥니다. 이거 지금 제일 필요한 카드죠.
부적사 쓰면은 딱 이규준인데. 세상에. 저거 없나? 크레센도 없나? 없네. 분화도 없고. 아 있네. 아씨. 아니 베타라서 안 보여 이거. 고고색이야. 겁나 안 보임. 그냥 이것도 베타고 저것도 베타. 맹고 악의 정화. 악의 정화. 치약을 1 얻고 만트라를 3 얻습니다. 통찰을 섞어 넣습니다. 장법으로 약화 걸까요? 약화 걸거 필요하긴 한데. 띠용. 캘리퍼스는 안 될 것 같은데. 보스가 까마귀라서. 일단 사갈까? 존버 3셋 요거 들고 가자. 알약? 알약은 필요 없고. 미라손? 돈 남으니까 살까? 축하라서 큰도 만들 것 같긴 해. 아이 관로 감사합니다. 이제 딜카드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겠다. 알파 베타 오메가 써도 되고. 존버 하면은 이제 켈리도 있겠다. 존버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일단 작은 카카 잡아야 되니까 딜카드 지우는 건 안 되겠다. 파워카드 중에 필요 없는 거 있나? 요거? 아예 마음의 옷을 들고 갈까? 육방어면은 까마고 상대로 넣을만한 거 한 거 같은데. 근데 경지 변화하는 것도 별로 없어 카드가. 어허. 아니. 하짐석이 고급 유물이 됐다고? 개쩐다. 작집은 보스던데요? 야, 작집은 왜? 연기용. 뭐지 난이도 그러면 좀 떨어졌겠다. 도코도 집어키는 여전히 어렵네.
내 집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이. 보호를 미리 빼고. 오메가. 좋은 버덱 됐다. 아, 탄력 임마. 복제 포션. 복제 포션으로 대바 두 번 쓰면 되겠다. 다 죽었으셈.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셈. 미쳐버린 불분기. 베타잖아요. 베타면 바뀔 수도 있지. 24판 금잼. 라그나로크 60딜. 까비. 아니, 세상에. 기생충 안 삽니다. 룬피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파워 포션은 까마귀니까 별로겠지. 헤이, 아이, 호스팅 감사합니다. 집에. 신실 속이기. 대바의 영상 언제 나오냐? 빨리 좀 줘봐. 아, 카드가. 마음에 안 드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내 판금 두 개나 깎였어.
34판금. 하트 하나 죽어라. 오메가 손버대. 아, 뭐 레디만 할까? 아닌데 수비 카드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죽어요. 이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그나록스 간다. 아, 썼어. 라그나록스. 땀. 에이. 시원. 강림 했었어야 한다. 905 피해를 주었습니다. 띠용. 330.